운동하시나 보다. 손 운동하시네. 어디에 좋아요? 그렇게 하시군요. 팔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아, 손 운동하시나 봐요. 아. 오장육부가 네. 이 가슴 전체가 네. 다 저 이 혈이 돌아요. 아, 혈이 돌아요? 어. 어르신 오. 발 끝부터 머리 끝까지. 아, 그래서 어르신 그 건강하시네요. 네. 오늘 정상이 다 올랐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 저는 정상까지는 안 가요. 그 정상까지 안 가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까지 가는데 네. 그 중간에 어. 거의 지금 여기 온 지가 4년 됐어요. 4년 되셨어요? 네. 어이구, 손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닳았어요? 아니 손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아니 여기 어르신 그 손 운동 계속 하신 거 그렇게? 네. 아, 어정력부에 그렇게 좋으신 네. 거구나. 그래서 이 나무마다 치는데 네. 제가 1,100개. 아, 1,100개. 네, 갔다 오면서. 세상에 대단하신 존경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보려고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좀 네. 건강한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항상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뵈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차량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손에 장갑이 다 뜯어질 정도로 와, 손 운동을 그렇게 하셨대요. 어, 손 오장육부 맞아요. 우리 손 두드리면 어, 박수 치거나 그러면 몸이 좋다고 하잖아요. 아, 저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연세 연세를 물어볼 거 그랬어요. 다음에 뵙게 되면 연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아지 이름 뭐예요? 파이. 파이? 네. 파이요? 네. 파이 안녕. 야, 인사도 좀 하고 가봐. 인사를 안 하네, 파이가. 아, 오늘 여기 멍멍이가 많이 오는구나. 어, 저기 또 있다. 어, 얘 이름 뭐예요? 강아지? 초코야. 토토야? 초코. 초코? 네. 어, 쟤는 파이였는데. 네, 혹시...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가족이에요? 네. 야, 여기 한 번만 봐줄 수 있어요? 여기. 아, 너가 혹시 남자니? 네. 초코파이 안녕. 네. 우리 가족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히 가세요. 네. 와, 아, 파이. 파이가 있고 초코파이. 이름 괜찮다. 와, 초코파이래, 초코파이. 아, 이름 어쩜 저렇게 이쁘게 지을 수 있을까? 어, 아, 괜찮아. 우리 또 다음에 이름 한번. 아, 저는 토토리. 그렇게 짓는데 쟤는 초코파이구나. 안녕하세요. 어, 강아지 이름 뭐예요? 나리요. 나리요? 어, 혹시 강아지 나리 좀 볼 수 있어요? 나리야, 야, 너 몇 살이야? 나리야, 너 몇 살이니? 몇 살이에요? 세 살. 세 살이요? 네. 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오늘 아까 초코파이랑 강아지 지나갔는데. 아, 그랬어요? 얘는 나리네. 나리야, 다음에 보자. 어, 정상에 갔다 오신 거예요? 중간에 내려왔어요. 중간에 내려오셨어요? 네. 왜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 가방이 더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무거워.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은 파이, 초코파이, 나리. 어, 또 아까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누구였지? 아, 보리. 보리, 보리도 있었고. 이름들이 참 다양해요. 안녕하세요. 정상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네. 정상에 갔다 오셨어요? 네. 어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유, 많아요. 많아요? 몇, 어떻게 되세요? 어, 어떻게 되세요? 왜요? 아니, 되게 건강해 오신데 나이 드신 것 같고. 나 37년생이에요. 37년생이요? 네. 아이고. 아니요, 86. 86? 예. 대단하십니다. 80 넘어서. 어머니, 아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
40 중반부터 등산을 했어요. 40 중반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어디 안 좋으신데요? 저는 아주 어려운 병을 알았어요. 정말요? 뭐 혹시 파키슨 병? 뭐 신장염도 앓고, 신장염도 앓고요. 갑상선 수술도 하고. 갑상선 수술도 하시고? 예, 그런 거 지나니까 이제 몸이 워낙 안 좋아서. 아이고, 어떡해. 다른 운동을 뭐 해보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럼 산에 오고 와봤더니 어때요? 산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어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디에 좋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나는 뭐 느낌 전체적으로 내 나이면 못 걷거든요. 아, 못 걸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럼 다 걸으신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정상 갔다 오잖아. 와, 그래서 건강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왜 좋아졌는지. 아, 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운동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수영을 해봐도 물이 독하고 오. 피부가 막 안 좋아. 아, 그 약품 처리해서인가요? 탁구를 쳤어요. 조금 탁구. 짝꿍이 없더라고요. 아, 짝꿍이 없어서. 그래서요.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할렐루야. 조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 한 중반부터 네. 아주 전국에 좋은 산 다 가고. 다 가보실 게 돼요. 네, 뭐 저 한라산도 가고. 제가 지금 한라산도 올라갔어요. 근데 자꾸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대단해요. 하던 거라. 아, 그래도 86 되셨는데 8학년 6반 되셨는데. 맞아요, 8학년 6반. 네. 그러면은 어디 정상 갔다 오신 거예요, 위에? 여긴 그냥 뭐 올해 요가 12월에라 그냥 한 주에 두 번 정도 날씨. 정상 올라가면 얼마나 걸리세요? 올라가는데 몇 분 얼마나 걸려요? 시간 딱 아주 정해져 있어요. 네. 예, 4시간 내가 쉬는 시간 말고 4시간이면 한 4시간 20분이면 되네. 내가 지금 10시 야. 반에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3시까지 여기 도착하면 30분 간식 먹고 그럼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예, 거죠? 똑같아요. 그 시간. 그럼 산에 올라올 때 제일 뭐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는 어디가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이. 아유, 글쎄, 뭐, 처음엔요, 그, 먹는 식성이 안 좋았어요. 많이 얼어서 아프니까. 아프셔서. 먹는 식성이 이것저것도 못 먹고, 많이도 못 먹고, 가리고, 피부가 약하고. 그래서, 산에 가지고 오면 맛있어요. 산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리면, 4, 5시. 이렇게, 그땐 친구가 주위에 있어서 못 하잖아요. 건강하시고요. 네. 아무쪼록 8학년 6반 앞으로 이제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건 이제 네.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아 그렇죠. 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네. 건강하시기를. 예. 예, 예. 다음에 뵈면 네.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연히 뵈면. 네, 그래겠습니다. 화이팅하십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주님 들어가세요. 네. 8학년 6반이신데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내려오는 모습이 거의 한 5, 60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마스크를 벗어서 보니까 연세는 드셨고 8학년 6반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건강하게 씩씩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와, 역시 산은 와, 모든 걸 내어주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안녕하세요. 산에 내려왔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정상 갔다 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산에 갔다 왔더니 어때요 느낌이? 기분이 좋죠. 뭐 상쾌하고 기분 좋아요? 네. 어디 건강이 산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니까 품어주니까? 아, 네. 아, 그냥 품어주면서 네. 건강을 또 우리가 네. 등으로 더미질 수 있고 아 네. 죄송하지만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7학년 6반이에요. 와, 정말이요? 예. 뭐 내가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잘 들려요. 산은 언제 몇 번씩 가세요? 한 달에? 아, 대개 주 1, 2회 정도요. 1, 2회 주 1, 2회 정도요? 예, 예. 힘들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가죠, 뭐. 많이 못 가시고. 아, 정말 이 멋진 곳에서 두 분을 만나뵙게 돼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기운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오늘 어르신분들 많이 뵙고 또 이렇게 이야기 있는 곳에서 와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네요. 또 한 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산에? 아니요.
그럼요. 짝꿍은 어디 가셨어요? 아들은 지금 올라갔는데 아내로 해야지. 어, 올라가서 안 와요? 네, 어, 같이 다녀야죠. 다리 아프다 안 올라갔어요. 아, 여기서 너무 좋죠, 여기는. 어, 뭐가 좋으세요? 아, 공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너무 좋아. 냄새도 좋고. 네. 세상에. 혹시 올해 몇 학년 몇 번이세요? 7학년 3반. 7학년 3반. 오늘 7학년이 많이 오시네요. 오늘 7학년 우리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영광이고요. 예. 산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너무 좋아요. 화이팅! 기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이곳에 뵙는 분들 다 7학년. 와,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오늘 7학년 모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단들 하십니다. 와. 어, 맨발로 이거 언제 다니셨어요, 선생님? 아니, 시간 날 때 몇 번씩 가끔 와요. 아, 정말요? 네. 그냥 하는 거지. 어, 좋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다니지 얼마나 다니셨어요? 오세요. 아니, 어, 오세요. 한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몇 개월 되셨어요? 예, 예. 아니,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아요? 잠이 잘 오고요. 네. 뭐라고 할까, 이게, 그 근육통 같은 거 많이, 저기, 몸이 찌부둥하고 한 게 상쾌한 것 같아. 아, 정말요? 네. 오, 이렇게 다니다 뭐 유리나 뭐 돌멩이 찔리지 않겠어요? 아니 찔릴 뭐 그런 것보다도요 산속이니까 뭐 그래 특별히 위험한 건 없고 아 이제 뭐 조심 뭐 그렇게 특별히 조심 안 해도 그런 네.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다니지 얼마나 다니셨어요? 올 봄 정도 되니까 한 7, 8개월이 한 10개월 가까이 된 것 같네. 아, 그렇게 다니니까 건강에 좋아 확실히 좋아요? 예, 예. 잠도 잘 와요? 네, 잠도 잘 오고. 예, 아무튼 불면증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불면증. 예, 이게 불면증은 확실하게 해소되는 것 같아요. 아, 야. 뭐 이게 특별하게 뭐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시간 될 때, 네네. 뭐 일주일에 뭐 두 번도 되고 다섯 뭐 세 번도 되고 될 때 아, 그래요? 시간 될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해면 같이 가. 뛰어. 어, 엄청 빨라. 맨발에 막 뛰어가. 어, 대단하시다. 와, 특집법을 그냥 쓰시는데, 그냥.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맨발로? 야, 나, 제가. 맨발, 아, 이거 도전하기 쉽지 않는데. 그럼 저도 칠 수 없죠, 그럼. 맨발로. 아, 이거 발 못생겼는데? 아이고. 저도 그러면 맨발로 한번 가봐야죠. 어, 일단 낙엽 밟을 때 느낌이 어 좋은데요? 낙엽 밟을 때 느낌이 좋아요. 아, 야, 이게 느낌이 이거구나. 맨발을 밟으면요, 되게 뭘까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 낙엽 왜 나 왜 밟어 왜 밟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발이야 뭐 더러워지면 닦으면 그만인데요. 아, 이게 맨발로 다니면 불면증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불면증이 있었는데 산골남자 맨발 한번 가보고 한번 오늘 밤 잠이 잘 오는지 제가 후기글 올리겠습니다. 어, 이런 거 철 밟으면 안 아프나? 어, 지압인데 완전 오호호 야 겁나 아파. 아,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지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에서 별의별 약을 다 먹는데 여기 오면 아무 생각 안 나요. 어, 정말요? 그냥 이 걷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아, 걷는 자체가. 예, 왜냐면 이제 60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러니 걷는 게 행복이에요, 이 산에 와서. 아, 그러면 완전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진통제네, 산이. 여기는 진짜. 종합병원 치료제. 종합병원 치료제. 진짜 좋아요. 어, 어디 혹시 편찮은 데 있으셨어요? 그럼요. 나는 옛날에 19년 전에 이암 수술했어요. 세상에. 이암수술. 그럼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뭐, 아니, 거기는 저기 뭐, 소화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아, 안 되다. 그래, 아직은. 살아있는 게 감사한 네.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그 덕분이라면 어느 산인가요, 혹시? 그렇죠. 나는 아, 내가 만약에 네. 돈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걷다가 산에 가서 어. 이렇게 그냥 뭐 짐승 밥이 되든 뭘 어. 되든 마음을 비우고 세상에. 내가 오늘 죽어도 그냥 아이고 내가 가진 거 없으니까 야. 그냥 그래 마음을 비우고 살으니까 산 거예요. 내가 만약 돈이 많아서 차라도 끌고 다니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산이 안 움직이니까 세상에 첫째는 네. 암 수술하면 이 공기 좋은 데 와서 걸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암 걸리신 분들한테는 예, 최적의 최고 이거보다 만병통치약이네요 진짜. 네. 자,
건강하시고 예. 좋은 기운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몸이 아프신 상태에서 산에 왔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고 또 건강이 돌아왔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제가 더 놀랍고 감사하네요. 아니 아이고. 산에 얼마나 정상까지 가려고요? 정상까지 안 가요. 여기 운동기구 있는 데까지. 아 운동기구요? 네. 매일 오세요? 예 네, 매일 와요. 여기 산에 왔더니 뭐가 좋으세요? 산에 왔더니? 네. 무릎 아픈 게 된다. 어? 근데 무릎이 아픈데 왜 이렇게 빨리 걸으세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무릎 아픈 게 근데 그게 한 2년 이상 댕겨야지 괜찮아. 2년 이상? 여기 올라가면 네. 운동기구 있는데 그놈 하고 내려가면 깨우네. 깨우네요? 응. 아. 내려갈 때 힘이 들더라. 올해 몇 학년 몇 번이셔요? 올해? 7학년 8반. 아니 오늘 7학년 8반이에요? 7학년 8반이요? 에.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 어머니 봐봐. 피부가 왜 주름이 없네? 아니 6학년 아니에요? 아니요. 7학년 8반이고 아. 8학년 2반이고. 세상에 아버님은 8학년 2반이요? 예. 아니 여기 제가 오늘 7학년 8학년 내려간 분들 다 그래요. 역시 산에 오신 분들은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아니 어쩜 나이를 다 거꾸로 드셨대요. 아이고. 이렇게 젊어지는 건강한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 산 타는 거. 산 타는 거. 예. 야 저도 이게 바로 그냥 사는 방부제네요. 예. 사람 늙지 않게 맞아요. 건강하게 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주네요. 맞아요.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한 2년 댕기니까 2년 댕기신 거예요? 무릎 아픈 게 들나서서 저기 낫으니까 아. 무릎 아픈 게 괜찮으니까 아 그래요? 이제 더 열심히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우리 7학년 8반, 8학년 2반 우리 오 저기 형님 누나 조심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운 받으시라고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기운 받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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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아, 7학년 8반, 8학년 2반. 아, 우리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쩜 저렇게 나이를 안 드시는 것처럼 피부도 곱고 주름도 없으셨어요. 아, 그게 바로 이 산은 방부제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산에 오면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건강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든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마음. 내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것이 바로 이곳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더 늦기 전에 눈이 내리기 전에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서로 모르는 분들이지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짧은 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올라가면서 산골남자도 다들 반갑게 인사 받아주시고 소개해 주실 때마다 또 산을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듣는 제가 더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의 사랑과 두 분의 아름다운 시간들 아주 많이 만들어 가시길 산골남자가 응원하겠습니다. 물고기 안녕. 이게 중태기. 어릴 때 이거 많이 잡아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고추장 풀어서 여기다가 통에다 넣으면 잔뜩 들어갔거든요. 맛있는 중태기 물고기. 미물고기. 옛날 생각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200년 된 단풍나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커요. 단풍나무가. 이야. 와. 이쪽이 제일 무성하구나. 가지가 곳곳마다 다 펼쳐졌는데 정말 웅장합니다. 와, 아름답다. 탱수나무 그거보다도 더 웅장한 것 같아요. 더 분위기가 있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그냥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 전해집니다. 자, 우리 사랑 구독자님들, 200년 된 단풍나무 처음 보셨죠? 200년 된 단풍나무 보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길 산골남자가 이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운 받으세요.